안녕하세요. 수경의 조각입니다. 어릴 적 집에 커다란 팽나무가 있었는데요. 가을이면 팽나무 아래에서 팽나무가 떨어뜨려준 맛있는 팽도 주워 먹었고요. 소가 새끼를 낳기도 했던 팽나무를 제가 잊지 못했는데요. 마침 입주한 곳에 팽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었어요. 꼭 팽나무 아래에서 필사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시 종이비누를 팽나무 아래에서 필사했습니다. 시 낭독은 지인 찬스를 써서 조옥부님이 낭독해 주셨네요. 종이 비누 정수경. 아프지 않은 사람은 없구나. 기린처럼 뛰어본 적 있니? 비누처럼 울어볼까? 거품이 뒤엉키면 검정과 슬픔이 종이처럼 떼어지려나? 덜 아픈 사람이 덜 슬픈 사람을 껴안는다. 기린에게 독백하는 방식으로 가시에 찔리는 문장 한 줄 만나면 꽃잎 하나 떼어 얼굴을 씻으며 운다. 링거를 달지 않은 사람은 없어. 담장의 넝쿨 장미는 꽃을 피우기 시작했고 입태원 창구에서 분주한 사람들 틈으로 가끔 비누 냄새가 파고들었다. 병원 밖에선 사실적인 장미를 들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때마침 5월이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경의 조각이었습니다.